네, 여러분, 그건 바로 造福事业是다고 합니다. 강호의 전해지는 데 의하면 造福事业 목소리는 뭔가를 이 가는 듯한 이 아주 싸하고 이 소름이 막 돋는 목소리였다고 하는데. 그래, 내 造福事 맞다. 이놈아, 너 멍용런이지. 너 이놈 감방에서 나왔으면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조용히 살 것이지. 감히 내 두목을 건드려? 너 어디야? 내 돈을 가져다 주마. 그러자 이 멍융런이 입이 그냥 떡하니 벌어졌다고 하는데, 저 왜 나니 저 조후스의 두목이라고? 아니 왜? 그 전에 우리 초스 큰형님이 그렇게 들어오라고 해도 이 안 오던 조후스가 왜 그 조왜 나니 밑으로 들어간 건데? 하지만 이 인연이란 걸 그 멍융런이 알 바가 있겠습니까? 멍융런이 초스의 수하에 있을 때부터 이 조후스는 그 누구도 감히 못 건드리는 괴물이었었다고 하는데, 조후스 형님의 어떻게 전에 초스 큰형님이 멘트를 봐서라도 절 그냥 놔주면 안 될까요? 그럼 저 이제 하얼빈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조후스가 콧방귀를 뀌는 거였다는데 하얼빈을 떠나? 하자, 웃기고 자빠졌네. 그래, 너 어디 재간 있으면 함 떠나봐라 이놈아. 네, 그 하얼빈 흑사회 강바지라는 호칭은 어디 그냥 막 가지는 거겠습니까? 하얼빈을 빠져나가는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이 기찻길까지 모두 다 이놈들이 꽉 틀어잡고 있는 걸. 이것들이 마음먹고 사람을 잡겠으면 어떨 때는 그 경찰들보다 더 먹힌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하하하하하. 그래, 조후스야, 내를 안 보내겠다고. 그래라 그래, 너 어디 재간 있으면 내를 한 잡아보든가. 여투 띠띠띠, 멍융런이 전화를 확 끄는 거였다는데, 그럼 멍융런이는 대체 뭘 믿고 이러는 걸까요? 이놈을 잡아라. 내 이놈이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놓지 못하면 내 조후스 아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된 연문인지 그 멍융런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놈은 대체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요? 네, 이것도 일주일이 지나자 삘리리 삘리리 웬난히 전화가 울리는 거였다고 합니다. 웬난아, 이리 줘봐라. 니는 몸조리나 잘하고 내가 받으마. 웬난히 열 받을까봐 조후스가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자 저쪽에서는 그 혹시 그 뒷방 늙은이 조후스이니? 그 이제 나이 60이나 처먹고도 여자 한번 못 만져봤다는 그 수통각이 맞냐고. 근데 이 전화로도 너희 그 퀴퀴한 호라비 냄새가 활활 풍기는 것 같다. 너만 멋이라고. 네, 그 시절에는 소림사가 엄청 유행이었었고 이 수많은 소년들이 꿈이었잖아요. 소림사의 중들이 말대로라면 동지지선이라고, 즉 동자의 수총과 몸을 유지하면 이 무공이 엄청 세다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겠지만 그 시절에는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조후스도 굳게 믿었었기에 평생 동안 여자를 건드리지도 않았었다고 하는데, 이어 멍융런이 또 얘기하는데, 어이 너 총각이, 거듭자하니 너희들 지금 내를 찾고 있다며. 에? 설마 너 내가 도망을 쳤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내 멍융런이 그렇게 구질구질한 아가 아니다 이놈아. 와 봐라, 내 지금 군대병원에 있다. 너 어디 재간 있으면 함 들어와 보던가? 네, 들었나요? 이놈이 얘기하기를 내 구질구질하게 도망을 안 쳤지만 군대병원에 숨어있다 이건데. 군대병원에? 그러면 이는 또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네, 이 군대병원이란 곳은 말입니다, 말 그대로 군대들이 자동 소총을 들고 지키고 있는 매우 엄격한 곳이었다고 하는데, 그 전에 멍융런이 생각해낸 퇴로라는 게 바로 이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는 말 그대로 병원인데 이 멍융런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우리 먼저 시간을 일주일 전으로 되돌려보겠는데, 조후스의 전화를 확 끄는 멍융런은 한숨을 풀 내쉬면서 담배 한 대를 붙였다고 합니다. 내 20년 동안은 감방에서 썩다가 나왔는데 또 다시 들어가야 되나? 요번에 다시 들어가면 다 늙어서야 나오겠는데 그래도 어떡한답니까? 그 조후스한테 맞아 죽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낫겠죠. 하여 멍융런이 다짜고짜 차량이 방향을 돌려서 뿡 하고 찾아간 게 바로 이 군대병원 앞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병원 앞에 차량을 세우고는 품 속에서 빼가를 꺼내 뚜껑을 따고 이 다짜고짜 꿀꺽꿀꺽 삼켜댔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왜냐고요? 네, 그 다음 이놈이 권총을 뽑아 들었는데 도저히 이 맨정신으로는 자신한테 쏠 수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여술이 알다다닥이 되자 이를 악물고 자신이 판에다 대고 땅 하고 쐈는데 말입니다. 네, 하지만 이놈이 그대도 무서워서 제대로 못 쏘고 총알이 그냥 피부에 비껴 맞았다고 하는데, 아, 비록 아프긴 하지만 이것만 갖고 병원에 입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 또 이를 꽉 악물고는 이 팔에 딱 대고 깊숙한 방향을 향해 땅 하고 쐈다고 하는데, 으아! 네, 그제야 이놈이 제대로 쐈었는데 이놈이 지금 왜서 이런 고생을 하죠? 그러게 왜 가만히 있는 쪼에 나는 건드리냐고요. 그렇게 이놈이 군대병원으로 들어가서 입원을 하였었고 또한 전에 지은 죄를 더 자백하였다고 합니다. 네, 전에 조수를 따라다니며 어떠어떠한 짓거리를 했었는데 재판을 다시 해달라는 건데, 내는 아무래도 감방 안이 더 편하니 한 10년 동안만 더 살게 해달라는 거였다고 합니다. 어떠야 조후스야? 네, 그 멍융런이 또 살았다고 우쭐우쭐거리는 거였다는데, 조후스 너희놈 전하는데 이 하면 뭐 막 날아다닌다며? 내 지금 여기 군대병원이 6층이거든? 그럼 어디 한 날아와 봐라 이놈아! 어디 재간 있으면 한 날아와서 날 죽여보라고! 네, 말 그대로 저 후스가 아무리 신출귀모한다 하여도 어떻게 그 군대들이 보초를 서는 군대병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 후스가 얘기하는데, 멍융랜 너 이놈! 그럼 너 나중에 다시 나올 땐 어떡할 건데? 그때는 내가 늙어서 힘이 부족해도 이 내 의형제들이 너를 가만 둘 것 같아? 그러자 하하하하 저쪽에서 멍융런이 그새 시원하게 웃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올 때? 그때는 10년 뒤일 건데 너희들 조직이 그때까지 살아남을 것 같아야? 웃기고 자빠졌네. 니놈들 아마 그 전에 모두 다 잡혀서 총알을 먹었을 거야. 너 어느 건달 조직이 10년씩 살아남는 걸 봤냐? 에이, 너희들이 그 성질머리 갖고 안 돼. 네, 이 멍융런이란 간사한 놈은 머리가 참으로 좋은 놈인데, 그러자 저 후스는, 멍융런이 너희 지독한 놈, 니 똘 굽다 됐니? 니 했다야 하고 포기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니면 이 저 후스가 무슨 방법이 있겠냐고요. 그렇게 멍융런은 비록 70만 위에는 싹 다 때우고 자기 절로 총상까지 입었지만 그래도 이 흥얼흥얼거리면서 아주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아니 말 그대로 이제 몇 년 뒤에 쪼웨나 일당이 다 총살을 맞고 자기가 감방에서 나가면 그때 어떻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또 이 자신이 세상이 아니겠냐고요. 그때 가서 내 또 조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돈을 쓸어 담으면 이 되는 게 아니겠냐고요. 그렇게 비록 싸우면서 졌었지만 그래도 자기 만족을 잘하던 어느 날이었다고 하는데, 그날도 이놈은 왼팔에다가 깁스를 하고 오른손으로 담배를 뻑뻑 빨아대면서 이 흥얼흥얼 거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문이 벌컥 열리면서 군의사가 들어오는데요. 그러자 멍융런은 오 왔니? 하고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씨다. 그 오늘 저녁에는 홍사우로에다가 이 고량주 한 병 준비해라. 네, 그러면 오늘 또 찌나 한 건을 얘기해 줄게. 네, 이 멍융런이라 놈은 또 한 가지 자백을 하고 술 한 잔 얻어먹으려고 이러는 건데, 하지만 그 군의사가 썩소를 지으면서 그래? 그럼 오늘 저녁 식사는 이 손님이랑 함께 하면 되겠네 뭐. 자자 들어오세요. 그 군의사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한 모자를 쿵 눌러 쓴 나그네가 들어오는데요. 너 뭐냐? 손님? 내한테 찾아올 손님은 없겠는데 네 뉘기야. 그러자 말입니다. 내 뉘긴가고. 네가 내보고 오라며. 그러자 뭐 뭐지? 이 등골이 오싹해 나는 이 살인만 목소리는? 네, 여 이놈이 모자를 척 벗는데 이 다름이 아니다.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죠? 바로 그 살인마 중에 살인마 저 후스인 게 아니겠습니까? 너가 여기 어떻게 저기 저 그 밖에 군대들은 뭐하니? 어? 야들아 날 살려라. 내는 이미 자수를 다 하였단 말이다. 그러자 군의사가 얘기하는데, 너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소리 질러도 소용없다 이놈아. 너희놈 요번 일에 누가 나섰는지 아니? 네, 그러면 여러분 과연 누가 나섰을까요? 이놈도 참으로 오랜만이죠. 바로 나중에 공산당 2세들 강바지로 되는 두정이 나섰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 멍융런은 쪼에 나는 실력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 저번 이야기 주인공인 쪼후스였더라면 그 군대병원의 킬러를 파견할 실력까지 상상도 못하겠는데, 필경 그 쌍예춘과 두정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가 났었으니 말입니다. 이럴 수가. 푸스가 아니 푸스 예 자 살려주세요. 으아 으아.
네, 이어 그 뒤는 얘기를 안 해도 알겠죠. 군의사도 차마 눈 뜨고 못 봐줄 정도로 그 멍융런을 아주 그냥 난도질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쪼의 난이 삥을 뜯으려는 한 나그네의 이야기인데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